오우씨 야 뭐야 씨 야 어? 농어야 농어 오우씨 뭐야 농어 오늘은 그냥 던져도 그 바닥에 어 밑걸림인가? 들어봐도 그냥 걸리고 얼음 넣을 자리가 없어. 잘 먹겠습니다. 새벽엔 이 맛이지. 그러니까. 우리 아들 좋아하는 떡국을 주시네 또. 이게 되게 든든해. 2021년 11월 1일 역포항에 역포 넘버원 피싱 넘버원호 신선하고 떡국 먹으면서 출항합니다. 첫 포인트까지 40분에서 50분 정도. 어 멀리 간다. 왕등도. 안녕하십니까? 전화가 엄청 많이 걸려가지고 민원 좀 힘들 것 같아요. 드랩 조절은 꼭 해주셔야 됩니다. 드랩 우럭이랑 광어랑 잡으면서 농어랑 민어 가끔 나오니까 알고 계셔야 돼요. 아니 이게 새우 잡기가 왜 이렇게 힘들어? 와 씨. 오 아빠 준비하세요. 어 예. 어? 벌써? 삐 소리 났어. 어. 여기 어처 상봉 5m예요. 5m 바닥 찍으시면 바로 5m 오세요. 네. 다섯, 여섯, 일곱. 오, 오, 걸린다. 걸린다. 어, 걸렸어, 벌써? 가만, 가만, 가만. 어, 아빠 터졌어. 야, 너 잡았어. 오씨. 오씨. 야, 어, 면방이다, 면방. 왜 잡히다니 짜샤. 뭐 큰 거 나왔나? 뭐 나왔는데? 우와 뭐야 밀어 매다 와 축하드립니다. 우와 선생님 대박이야. 오 미터 컴퓨터 1미터 1미터 아니 어떻게 민호가 나오냐. 예, 가모, 가모, 가모. 가모, 가모, 예, 가모, 가모. 가모, 가모, 계속 가모. 우럭 같지? 아, 꺼내려도 오겠다. 아, 야, 성태 짱. 성태 잘하네. 아니, 왜 똑같이 8바퀴인데 난 저기고, 나도 입질 받았는데 난 안 나오지? 처음에 실수는 모르고 한 9바퀴 정도 가는 것 같아. 아 그래? 그게 실수가 아니고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아 목줄이 너무 길은가? 어우 괜찮죠? 진승원님 목줄이 어우 그러잖아도 한 20cm 잘라냈습니다. 70 되겠다. 70 정도. 바로 7m 올리셔야 돼요? 7m래 성태야. 아빠 이번에 공격적으로 할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싸! 자, 보셨죠? 뭔지 몰라도. 안 빠졌어요, 저는. 우럭이다. 크다. 아, 쳤어. 좋았어. 에, 그렇게 안 큰데? 어이씨, 괜찮다. 저 한 말 했어? 야, 성태야. 사자도 안 됐는데, 손맛이 지긴다. 한자를 자꾸 쓰고 있네, 쟤. 오, 왔다, 성태. 이야, 짜식, 얘는 진짜. 얘는, 우럭은, 진짜 잘해. 저도 왔죠? 아, 전 작아. 성태는 커. 오씨. 저만 하면, 네 마리, 다섯 마리. 이거 건지면 다섯 마리. 빠졌냐? 오, 괜찮다요. 와, 새우를 통째로 삼켰어, 자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홉 바퀴만 하겠어. 그렇지. 방탄 몬스터야? 저기도 있잖아. 어, 아, 이거 꼈다. 어, 오, 오. 와, 빠지면서 잡았어. 이야, 씨. 보셨죠? 바닥 걸렸는데 빠지면서 잡았어. 그렇지. 와, 여기 크다, 이거. 감아야 돼, 감아야 돼, 성태야. 어, 이거 우럭으로 쿨러 채우겠잖아, 이거? 성태야, 우리 심각하게 놀 것 같아, 오늘. 어? 심각하게 놀 것 같아. 놀래미 아니야? 아, 우럭이구나. 조심. 생선은 물을 빼야 돼. 피를 빼야 돼. 어, 이 자식은 진짜 엄청나게 잡네. 자, 방생 포함이라고 했어요. 8마리째. 자, 어, 잡았다. 작은 녀석이야. 야, 면방은 된다. 몇 마리요? 10마리. 고맙습니다. 아, 생미끼 하나 잘 넣은 거 보니 생미끼도 재밌지. 어, 근데 죽을 맛이네, 진짜. 어, 목줄을 이거 갈아야 되는데. 아, 이번 한 번만 더 쓸게. 아, 입질이 썼어. 어, 난 새우만 먹고 간 것 같아. 아, 얜 잡았어, 진짜. 야, 그건 방생이다. 작으니까 바로 살려줘. 성태한테, 아이, 형님, 후미로 진입할 때 이 녀석이, 이 자식이 먼저 찍는 거지. 배우긴 또 뭘 배운다고. 오늘은, 어, 쇼미도 광어 642. 그리고 릴은 지존낚시 드랙 알람은 드래그 알람 베이트리. 원줄은 8합. 원줄은 8합 2호. 7번 오리. 하나, 둘, 셋. 농어다. 오! 오! 농어야, 농어. 아, 손 앞에 가봐, 앞에. 한 끼만 해, 한 끼만. 엄지로 대지 말고. 저도. 감호 성태야, 감호. 저 농어예요, 농어. 아빠도? 어. 농어예요, 농어. 가모에도 다 움켜, 다 움켜. 어? 아, 오우씨. 오우씨. 야. 뭐야, 씨. 아빠, 아빠. 어? 아빠 괜찮아? 농어예요, 농어. 오우씨. 뭐야, 뭐야, 뭐야. 농어. 으아. 오우씨. 으아. 야, 안 긁혀. 안 긁혀, 안 긁혀. 니가 아니야? 니가 뭐, 아니야, 너, 농어야, 농어. 와, 미치겠다, 진짜. 어, 다 올랐어, 다 올랐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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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점농어도 아니에요. 민농어예요, 민농어. 민농어, 민농어. 으아. 이야. 한수했어, 저도. 어, 한수했어요. 팔자 안 될까? 아, 7자야? 아, 어, 7자가 사람을 잡으려고 해. 펀트야, 73, 73. 와, 73. 와. 야, 저걸 우리 회 한번 먹어보자. 아, 나도 농어 좀 잡아보고 싶다. 어어. 카운팅. 어? 지금 작은 거 썼어. 큰 거 썼어, 큰 거. 와, 아드레날린이 없어지질 않아. 와, 손 떨리는 거 봐. 와, 딸려 들어간 줄 알았어요. 강성진님 짱이야. 아, 바닥 진짜 콩하고 위에서 이렇게 곱해진. 그러다가 그냥 처음에 미끌리는 줄 알았어. 그랬더니 툭툭 하더라고. 그러더니 갑자기 찡. 아, 배신자 아니야. 형이 놀리려고 한 거지. 아, 나온 수심 계속 나와요. 어, 감사드립니다. 이야. 커피요? 사무장님, 저 커피값 했어요? 네. 감사드립니다. 캠핑님, 역시 농어 잡고 없대. 아, 그럼. 외수질 초보가 농어를 몇 마리나 잡아봐. 나, 여태까지 이게 네 번째야, 농어. 허리가 척힌. 우리 집안이 허리가 장사 집안인데, 어우, 저 허리 척힌 거 보셨냐고. 봉출 가시죠, 내년에. 야, 이거. 겨울에도 우럭 많이 나온다고 하면 격포 한 번 더 와야 되겠잖아? 침대를 올리셔야 돼요. 여기 옆에 전화기 있으니까. 찍자마자 바로 침대를 올리세요. 7m. 하나, 둘, 셋, 넷,
여섯, 일곱, 준학이 때. 선태야, 선태야, 선태야. 계속 감아, 그냥 감아, 그냥 감아. 너 폴링 발티냐? 아빠를 털렸다, 야. 아빠 털렸어. 어? 안 털렸어. 고기도 있어, 심지어. 오, 울어. 자, 두 마리 더 잡았어요. 아, 나 왜 우럭만 잡히냐고. 야, 너 우럭 큰 거잖아, 뭘. 아이, 우리 아들 참. 왜 그래, 우리 아들? 에? 아, 성태야, 이런 거 살려줄까? 자, 살려주자고 했어. 가급적이면. 아, 바닥 찍으시면 오늘 한 바퀴. 아버지, 가급적이면 한 바퀴. 범고래도 한 마리. 아, 끈도 쓰시네. 어, 아니, 원줄 타시기밖에 더 해야겠어? 민어를 보여줘라. 어, 내리자마자. 내리자마자 작은 녀석인데? 뭐라? 작은 놀래미. 어, 이거 좀 힘 좀 쓰는 우럭인가? 아, 이거 장대다. 아씨. 야, 어쨌든 카운팅은 해야죠? 계속 가만, 가만. 가마. 예! 농어다! 민어인데? 어, 민어다, 민어. 이야, 미안하다. 킵해도 되는 사이즈에요? 그렇죠. 5자는 안 되겠지? 4자. 자, 민어에요, 민어. 자, 농어 민어 잡았어요? 우리 아들 내미 손가락만 빨고 있어? 어? 뭐? 농어 같았었는데, 딴 거 파고 든 거야. 그러니까 약간. 그러니까 성태야, 이거 감는 거를 머뭇하면 안 돼. 감았는데 어... 아니 뭐 별게 다 나오네 진짜. 자, 15마리 다 있대. 다 여기 정태야 모든 어종이 다 있대. 와 진짜 이건 다 먹는데. 아니 시간이 몇인데. 여기 사장님 고수신가 봐. 사장님 불러요? 아니 어떻게 채우셨어요 이거는? 와, 와, 그래도 그렇지. 와, 진짜 대박이다. 어떻게 쿨러를 채우셨지? 우리가 안 갈 것 같아. 예, 아유, 감사드립니다. 와, 어떻게 채우셨대? 잘 잡았대. 와, 강성민님, 팔 어떠세요? 200kg 농어 잡고 과박을, 아, 뭐 이거 뭐. 팔이 아플 뻔했는데 저 이빨로 기운을 다시 차렸지. 아, 그냥 좀 뻐근하네 이제. 이제 한 8자 정도 잡으면. 많이 뻐근할 텐데. 응? 선태야 자리 좀 잠깐 바꿀까? 이제 자리 바꾸고 아빠가 광어 건지는 거 아니냐? 아 달려 형님도 오천항으로 저 해머스 옷 타러 가셨는데 쭈꾸미 가보 지금 잡으시냐고. 신나셨나? 난리 났다. 선태야 뭔지 모르겠어. 광어인가? 어 뭔데 이렇게 탁 때려. 아 땅 때린 거 보니까 이거 광어다. 광어다. 광어야 광어. 와씨 광어. 오 사무장님 광어. 이야 빨래판은 아니어도 진짜 광어 잡으러 하니까 광어 나왔어. 이야 감사드립니다. 어휴 우와. 우와. 어, 죄송합니다. 우와, 진짜. 오늘 저 난리 났어. 네. 자. 탈광이지만, 5자는 넘겠어요. 야, 송태야, 진짜 광어는 광자랑 똑같다, 야. 땅 때린다, 진짜. 강성님이 가만보니 형님 자리 옮기고 잡으시면 어떡해. 아, 이제 아직 초반이잖아. 예, 연옥사랑님, 고마워요. 오이도 쭈꾸미보다 더 많이 줬어. 김대성님, 학교도 직장이에요. 연차지 뭐. 간단하게 연차. 체험학습이란 찜튀겨가지고. 노승호님, 월차 내고 싶은 우리를 아들과의 즐거움. 두 바퀴. 하나, 둘. 두 바퀴 정도면 뭐 바닥 찍으면. 어? 어? 와, 여기 뭐야? 광어냐? 가모, 계속 가모, 쫄지 마. 선태야. 계속 가모. 농어다. 야. 계속 가모. 야, 아빠도 뭐 왔어. 선태야, 계속 가모. 농어야, 엄마, 농어. 어? 아닌가?
계속 그냥 감아야 돼, 넌. 아, 농어 아니다. 겨울옥인가? 겨울옥일 수도 있지. 야, 아빠는 씨. 와, 씨. 자, 35, 35. 겨울옥 같아. 어? 우와, 우와. 우와. 야, 뭐였지? 야, 난리였어, 시켜. 썸바, 썸바. 난리였어, 난리였어. 제가 잡은 것도 덥고. 와, 시켜. 야, 난리였어. 아니, 저도 그랬는데, 이 녀석은 뭔데? 와. 야, 너 그거 한번 보여드려야 된다, 시청자분들한테. 형태야, 너 이거 한번 보여드려야 돼. 예, 예. 예, 어유 감사드립니다. 아들 축하해. 와, 대박. 야, 들어봐, 들어봐, 들어봐. 자, 너 너무 잡았어요, 아들내미. 자, 자, 됐어, 됐어, 드려, 드려. 오. 와, 자, 자, 저 1m 잡으신 사장님이세요. 와. 와, 대박. 진짜 깜짝 놀랐어, 이거. 야, 너 딸려가는 줄 알았어, 시켜. 야, 너 이제 졸지 마. 아, 자식, 진짜. 오, 대박. 야, 한 번 더 해줘. 야, 너 딸려간 줄 알았어, 엄마. 야, 그게 농어 손맛이야. 낚싯대가 부러지려고 하잖아. 형태야, 걸리는 거 있다. 어쩌? 야, 또 농어냐, 이거? 농어는 아닌 것 같은데? 우럭, 우럭, 우럭. 어우, 우럭이 개우럭들이요. 사자다! 와, 사자, 사자! 헌트야, 아빠가 뺄까? 제대로 잠겼다, 이거. 어, 됐어. 괜찮아? 아야, 괜찮아. 갑자기 막 나오네. 그러게. 야, 사이즈 큰 게 나온다. 감사합니다. 와, 이거 아빠 어복대다. 맞지? 어? 아빠는 고기가 살았어. 자, 29마리. 아이고, 27, 8인데, 그래도. 목줄 갈아야 되는데 잘 됐다. 아빠. 어? 바늘 아빠 것 좀 써도 돼? 쓰세요. 아들이 바늘 다 썼네. 와, 바늘을 다 쓰다니. 자, 올로구가. 목줄이 8호로 묶어서 파니까 시중에 제품들이 다 10호거든요? 근데 목줄이 8호라 얘 큰 고기, 농어 뭐 7자 이 정도는, 7자 오바 정도는 그냥 끌어내면서도. 그래서 방어 조금 나왔어. 오케이. 이 정도 또 괜찮아. 좋았어. 전부 민어만 잡으시, 아니지. 민어, 광어, 농어, 우럭, 부지기수. 헌태야, 자리 한번 바꿀까? 아니, 넌 거기서 해. 아빠가 저 뒤로 갈게. 선태야, 한번 흘릴 때 한 마리씩 잡자, 그냥. 우리 이미 손맛은 다 봤으니까 마리수 한번 해보자. 우리 아들도 광어 한 번. 오우, 크다, 광어. 뭐, 걸리면 다 5자, 6자야. 선태야, 광어 입질 끝내줘. 땅 때려, 진짜. 광어 다운샷 같아. 야, 야. 농어 아니야? 농어 아니야? 계속 감어, 계속 감어. 여기 저 더가 옆으로 더가. 계속 감어, 계속 감어. 농어 같은데? 농어 아니야? 농어다 쨘다. 이 새끼 배신하고 아빠를 더. 농어 맞아? 야, 민어일 수도 있어. 민어, 아, 광어잖아, 씨. 아, 왜 애들, 호들갑을 떨고 있어. 아, 씨. 야, 근데 손만 끝내주겠다. 예. 아, 이거 아빠 거야? 성태야, 이거 잘라야 되겠다. 알았어. 다시 묶어. 아니, 손 물었어요. 그래, 손이 이 정도라니까, 자, 이 아빠. 자, 경화야? 맘 좀 풀어. 다 해줘, 다. 오자. 아, 왜 그러세요? 저도 똑같이 잡았어. 외수질방 성태형.
근데 진짜 깜짝 놀랐어. 그래 그래 드랙을 막 자식아 아빠가 맞춰준 거야 자식이. 너 때문에 담배 다 피지도 못했잖아. 어 진짜 무슨 그 종류 같이 나와 마리수가. 야 진짜 너무 나와 너무 나와. 오늘 아들이 아빠 멘탈 아니야 에이 얘는 제 멘탈을 털 수 없어. 못 잡아가지고 줏 앵이가 한 다섯 발 정도 나와야지 그 정도 제 멘탈이 흔들리지. 얘는 이미 농어 손맛 떠봤고 광어 손맛 떠봤어요. 제가 막아 할게. 아니. 광어 우럭 같아 우럭. 어? 뭐야? 광어? 어? 어 광어인데? 저 애광어? 아 이걸 다 뭐 살려줘? 아. 아빠 이거 살려주자. 살려주죠 사무장님. 우리 저 쿨러 넘칠 것 같아. 어 4천은 되지 않을까 이거? 알았어 하세요. 예, 한번 보시죠. 그렇죠. 예, 예. 자 광어 방생하시는 거 보셨죠? 자 31마리 우린 사자는 이게 바다로 돌려 보내줘야지 이 정도는. 박의수님 송태근 쉬는 시간까지 감안했는데 이제 좀 쉬었다 하렴. 리경스 울고 싶다. 강선이 방생해야지 사자가 지가. 아, 그럼 이 정도는 이 꽝조사가 아들님이 더욱 꽝조사인데 오늘 진짜 격보 넘버원으로 타가지고 뭐 이지경 건방을 떱니다. 아니, 건방이 아니고 뭐 이지경 이거? 카운팅 하셨어요? 어? 카운팅. 어 했지. 31마리지. 얘는 광어인데 아빠 카운팅 안 할까봐. 오늘 날씨 물때 구신 것 같아요. 송태근이 보기 많네요. 아 또 왜 성태 탓이야. 이 오빠 아 이 형이 여기 저기 해주잖아. 코칭 해주잖아. 아 애들이 오늘 그래 마음에 들었다 안 들었다. 오늘 나도 꽤 잡았어. 어? 난 민어까지 잡은 놈이야. 오, 굳어. 여기 기본이야. 옷 짜는 거 기본이야. 오, 이쁘다. 물 속에서 보니까. 오, 이야. 이야. 오, 혹인데? 오, 이야. 선태야. 오늘 니가 이겼어, 아빠. 감사합니다. 밥 먹기 전에 뭐 해야 되냐? 뭐? 자식아 오늘 아. 고신에 해야지 자식아. 오늘 40마리 때 쓰신 분 엄청 많으시단 말이야. 많이 잡게 해주세요. 어. 아들 그래도 실력 많이 늘었다. 감사합니다. 아빠 손 많이 안 가도 되네 이제. 그러니까 이제 혼자 다녀. 어 그렇게 맛있어 아들? 7m? 벌써? 야 비켜 저리가 짜샤. 아빠부터야. 야 너 지금 아빠한테 인식을 했지? 안돼. 아 탈출만 오 고기 달려있어. 자 32마리 째죠? 자 아이고 방생 한 마리 나왔죠? 오 젠틀맨님 안녕. 이 어떻게 방송 터지려고 한대 실망. 아 근데 터지려고 해. 이거 잠깐 껐다가 바다야? 아니 한 마리 걸었어요. 우럭이야 우럭. 어 이거 뭐냐? 뭔데? 농어다. 농어? 어 민어 아니야? 민어인가? 나 바꿔줄게. 아니 아직 괜찮아 아들. 뭘까? 광어인가? 아까 높은 거 잡혔어? 아니 바닥. 바닥? 광어 아니야? 어 광어인가 보다. 어 나도 한 마리 걸었어. 어 걸었어. 광어다. 어 사이즈 좋아요. 엄청 좋진 않지만은 뭐 아무튼 어 좋아. 자 와 삼장님 감사드립니다. 야 우리 광따보다 더 많이 잡고 있어 지금. 케렌시 형님 안녕하세요. 디테일만 봐서 누가 달봉인지 구분이 안 가요. 아유 왜 그러셔 형님. 아유 한눈에 봐도 딱 한눈에 보셔도 아셔야지. 야 너 까까 아유 바보. 너 아니 광어야 광어. 확인해봐. 어 야 이건 진짜 너무
농어 같다. 농어야? 모르겠어. 기생의 친구 나오나? 광어인가? 광어다. 아까 너 물으려고 했던 그 녀석이 이 녀석이야. 아 그래? 어. 진짜네? 그래. 광어야 광어. 형태 아빠 틀 채 좀 내줄래? 오. 새우가 새우통에서 이제 다 기생에 다 떨어졌어요. 기생에 다 떨어졌고 지금 새우 한번 딱 다시 걷어가지고. 아, 고마워요, 아들.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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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나. 놓치마. 자, 있어. 자, 수고했어, 아들. 수고했어, 아들. 광어라니까. 고마워요. 이거 네 거였는데. 아쉽다. 와우. 아니요, 거드시는 거야. 네. 감사합니다가 아니야, 아들. 어? 이거 해놓고 올게요. 예. 왜 해놓으시는 거야? 아, 새우통에 새우가 다 떨어졌어, 이제. 고기가 많이 나오면은 새우가 떨어져. 자. 아, 오늘 조기 입항할 수도 있겠다. 왜? 어? 새우가 없어. 고기가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자연 사장님들은 9시에 막 많더라고 그랬어. 격포 넘버 새우 완전히 까딱하고 오시거든요. 오, 어정도 다양해. 민어도 나오고 농어도 나오고 칠자 오바가 오빠 한 마리, 어? 자기 아들 한 마리 그렇게 나왔단다. 자식이 오늘 인생 손맛 봤어. 성태야, 남은 시간 화이팅 하자. 우린 부저 세 번 올리기 전까지는 무조건이야, 그지? 그러면 바닥이죠? 광어다. 농어냐? 우럭이냐? 광어 같은데? 우럭이야, 우럭? 광어다, 광어. 야, 그 자리 광어 자리네. 아니, 걔가 자리 바꿔준 거예요. 아들보다 못하네. 시청자님들도 그러시고, 사무장님도 그러시고. 농어다. 얘 두 마리 잡았어. 이것도 실제 아니야? 와, 미치겠네, 진짜, 이거. 졌어, 씨. 와. 와, 이제 어떻게 이러냐? 와. 아, 씨, 이거. 야, 너 괜히, 자리 괜히 바꿔준 것 같아. 아, 씨. 진케이님, 뭘 해도 다 되는 나. 와, 진짜 대박이야, 진짜. 뭘 해도 다 돼, 진짜. 좀 큰 광어 이런 줄 알았더니, 드랙 찌직찌직 하길래. 한번 잡아봤다고, 랜딩도 잘하네. 아빠, 나 바닷권에서 나왔어. 완전히 바닷권이야? 어, 나 바닥에서 계속 쿵쿵쿵 하면서 갔는데. 선태야, 저 초리 때 좀 저쪽으로 쭉 빼주지 않겠니? 정확하게는 유튜브 아들한테 주신 거지. 이런 날은 달봉이 깨놓고 성태한테 또 올 수 있는 기회. 농어야 이거. 또? 또야 또. 풀러봐 조금. 아니, 풀러봐. 썬바. 아. 농어 아니야? 바닥에서? 물고 들어갔어. 아, 아쉽다. 이거 또 농어인데. 이거 약간 민어 있지? 이게 약간 민어 물고 있어. 진짜. 아, 너 너무 아쉽다. 진짜. 자, 아직 손맛 진하게 볼 새우는 있어요. 자리 바꿔, 짜샤. 그래? 야, 성태, 이거 가져가야지. 와, 미쳤어, 진짜. 오늘 완전히. 자리 뺏는다고 뭐라 하셔. 아이, 그거 괜히 그러는 거야. 원래 삼촌들이 되게 심술맞아. 이거 아들 날이구만, 아주. 날이에요, 날. 우럭이에요, 우럭. 아, 놀랍니다. 와, 딱 산란기 놀랍니다.
예. 자, 이건 우럭 같아. 어? 야, 이 놀랍니다, 이것도. 아, 이런. 어우, 우럭이네, 이건. 다행히.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아. 왜? 어. 너무 바닥 찍지 말고 바닥 확인했으면 한 바퀴 정도만 들고 와. 광어 있다, 성태야. 그렇지. 너 광어다, 그거. 농어다. 농어다, 농어다. 오, 세 마리째야? 계속 감어, 계속 감어. 팔, 팔, 팔. 어, 잘 버텨, 잘 버텨. 어, 계속 감어, 계속 감어. 어. 민어냐? 물고 있었어? 광어인가? 광어 같다. 하하야. 너도 떨어질 때가 있구나. 야, 손맛 좋다. 야, 너 농어만한 장대다, 야. 어? 어, 그래. 너무 고만 있어. 야, 예, 이건 너무 위험하다. 자, 배 바닥에 한번 내려놓고, 오, 빠졌어. 오, 오. 조심해. 어디 숨어요? 예. 예. 예, 서른아홉 마리. 손맛 좋았어. 어우, 야, 손태야, 농어 같은 장대였어, 그지? 빠빠. 아이씨, 야, 너 진짜. 야, 너랑. 야, 이거 찌낚시도 아닌데 그걸 또 속는다, 아빠가. 아, 나 참. 순서대로 온다, 성태야. 농어다, 농어. 에? 어? 왜 그러지? 올 거야, 성태야, 너도. 아빠도 왔어. 어? 아씨. 아니야. 아, 떨었어, 아빠. 떨었어. 실력이에요. 아들보다 못하나요? 사무장님 가서 일 좀 보죠. 와, 오늘 지금 아까는 350분한테 지금 250분한테 놀린다고 하고 있는데 사무장님까지 오셔서 실력이라고 하시네. 어, 이거는 우리만. 광어다, 그거. 우럭인가? 아니야. 야, 놀래미가 저렇게 한다고? 야, 너 뭔데? 또 장대냐? 장대 아니야? 장대? 광어 같은데? 그래, 기다려. 어, 기다려. 와, 오늘 김성태 날이네. 야, 이건. 야, 육자. 와, 이 새끼 왜 이러지, 이거? 와, 야, 너. 엄마. 야, 너, 저, 삼촌 따라가갖고, 이거 길이지, 한번 재봐, 이따가. 와, 이거 정확히. 뭐, 몇 센치인지 넌 이거 알아야 돼. 아, 좀 알려줘, 나 길. 아빠. 아, 왜 그러시는 게 도대체. 아, 왜. 저 이거 잡았어요. 이거 적어도 65는 넘어요. 아, 근데 확실히 광어 입이 약하구나. 와, 씨. 오, 오. 낚시하지 말고 아들 채비나 도와주세요. 사무장님, 얼른 가죠, 얼른. 와, 저는 인정할 수 없어. 저건 눈멍광어라고 하기엔 사이즈가 좀 큰데? 한비국장님 카니발 타더니 축제를 만드는 달봉이. 달봉이 문자 만만세. 와, 형님 진짜 대박이에요, 쟤. 오늘 농어 7자 조금 안 되는 거랑 7자 오버랑 두 마리 잡았고요. 광어 다수. 우럭은 부지 기수로 잡았어요, 이제. 65야. 봐봐, 65라니까. 아빠 안 잡고 뭐해. 야, 자리를 뺏긴 내가 다 준 거지, 짜샤. 아이씨. 여기 원래 내 자리였어. 아, 진짜. 야, 아빠 오늘 농어 잡고 민어 잡은 사람이야. 아빠 광어 몇 마리 잡았어? 어, 광어 많이 잡았어, 아빠. 나한테보다 7m 올라갔어. 헤아릴 수 없이 잡았어. 야, 근데 나는 광어 몇 마리 잡았어? 모르지. 한 3마리 정도 잡았어. 야, 오늘.
엄마 너랑 아빠랑 같이 본 날 중에 다시 없을 날이야. 집중해 집중. 갈치하고 바꿔먹어요 달봉치고. 김성두님 저는 집이 안산이 10분 내로 달려갈 수 있어요. 난리 나셨어. 와 여러분 여기 먼만 바다 아니거든요. 아니 개우럭이 쏟아져. 여긴 좀 이상한 동네예요. 스마일님 아빠 아닌가봐 잘해도 혼내네요. 아 쟤는 경쟁자야. 그대로 두면 난리나. 저를 잡아먹으려고 들어요. 아 이 녀석의 자세 릴링 챈즈 두 종류의 그 감각 이런거 다 누구한테 제가 저한테 나온거잖아. 저한테 나온건데 자식이 지 혼자 다 한 줄 안되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되고 자화자찬도 이만큼 해줘야지. 그나마 어 아빠 인정 이렇게 하고 만다고. 어우 자 우럭 내장인데 물어주죠? 우럭 내장이야 이거? 우럭 내장인데 놀래미가 물었어. 아 이런 우럭 내장인데 놀래미야. 아 아니지 놀래미래. 어? 우럭이다. 어? 에? 야 새우를 보러 왔어. 뭐라고? 새우를 뱉어줬어 얘가. 진짜? 어. 야 활새우 금방 전에 누군가의 새우를 먹은 녀석이야. 아 오늘은 한껏 건방 좀 떨어야 되겠는데 이거. 아, 여러분 앞에서 제가 언제 이렇게 건방을 떨어. 노승원님 오늘은 뭘 해도 될 것 같은. 그럼요. 오늘은 그냥 던져도 그 바다에 어 밑걸림인가? 들어봐도 그냥 걸리고. 사루님 달봉님 저 여유 여유라기보다는 좀 어깨도 조금 꺼내고. 아 우드털이 좀 나오고. 낙겸님 너무 많이 낚아서 엘보기. 아 아니죠. 그냥 누구나 다 잡으시는 그 정도 말해서 잡은 것 뿐인데 엘보까지야. 두 배는 더 잡아요 뽀그라는 소리 안 하시는데. 기고만장. 아 기고만장이 표준말이죠. 달봉이가 하는 그 행동. 캐렌시아 형님 11월 셋째 주 광대 예약해놨어요. 노승호님 뼈대 있는 물고기점 촉지뼈대가 뻣뻣. 아 아니요 그 5번 6번 거의 디스크가 약간 아까 농어가 저를 끌고 가려고 하는 건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좋은 양질의 영상을 공급해 드리려고 버티고 하는 바람에. 아닌 것 같다. 어? 맞는데? 얘는 뭐 말미잘이냐? 너 새우 넣어서 새우 뭐 수컷 끌고 오는 거 아니야? 뭐 놀래미도 아니고 여하튼 생명체면 카운팅 한번 할 거예요? 어, 뭐야? 갑이야. 아우 갑오징어인데 바보. 와 갑오징어 되게 컸는데. 야 우리도 경험이 없었어. 경험이 없어. 이건 랜딩 못한 거니까 대포. 아니 갑이가 물어? 아 새우 원래 갑이 물어. 아니 아 격포에도 갑이 있구나. 아 그 당연하지 하기. 아. 끝났어. 자 오늘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렌트한테 오셔서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시고요. 자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해야 되겠어요. 43마리 잡으신 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들 일로 와봐. 자 오늘 아들내미랑 함께 했고요. 아들내미가 조금 더 잡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켜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와 이거 와 우리 진짜 많이 잡았다. 미친 거야 이거. 와 내 발이랑 우와 오 진짜 무섭다. 그랬어. 우 저는 이건 아빠가 잡은 거다. 아 그래? 그래 특급은 써 있잖아 엄마. 아 그러네. 와 야. 진짜 크다. 야 45리터 안 갖고 왔으면 큰일 날 뻔했지? 그러게. 아직 큰 놈 몇 마리 남아있지 않아? 큰일 났다 이거. 야 45리터 일부러 신체가 아우 에라. 와 45리터 저희 인생 조각입니다. 인생 조각. 얼음 넣을 자리가 없어! 이거 안 다쳐, 아빠. 안 다치지?